안녕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 샴푸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것이냐면 짜란, 이겁니다. 쫀,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상민 샴푸로 유명한 어헤즈 샴푸인데요. 이게 모발 끊어짐에 효과가 되게 좋대요. 보통 이게 탈모에 좋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모발 끊어짐에 완전 최고의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숱이 굉장히 없어요. 머리숱도 없고 되게 얇고 가는 편이어가지고 저의 모발에 힘을 주고자, 그리고 혹시나 모발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써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죠? 요즘에 이거 쓰시는 분들 꽤 있던데 보통 저희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샴푸용 빗이에요. 이걸로 하면은 굉장히 시원하고 이 묵은 각질까지 제대로 빼내준다고 합니다. 열어볼까요? 궁금한데? 이거 너무 뾰족하면 아프고 두피 긁히면 안 되는 데까지 긁혀나갈까봐 좀 걱정됐거든요? 좀 다르구나. 전 이게 막 플라스틱 같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실리콘인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말랑말랑하네요? 말랑말랑 부들부들해요. 하나도 안 아프네? 어머, 안 아프구나. 전 이게 좀 아플 줄 알았어요. 뾰족뾰족하니까. 하나도 안 아프네? 시원하다. 샴푸 안 하고 해도 시원한데? 기대된다. 갑자기 기대감 상승했어요.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한번 하나씩 뜯어봅시다. 테이프가 강력하네. 이거는 트리트먼트다. 트리트먼트가 먼저 나왔네요. 안에 미용실 느낌 나는데? 전문적인데요, 되게? 그리고 여기야. 진짜 뭔가 시중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미용실에 있는 제품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뭔가 더 좋아 보여. 이거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건가 봐요. 좋구만. 그리고 얘도 트리트먼트예요. 뭐가 다른 거지? 얘는 볼륨 앤 케어 트리트먼트고요. 얘는 프리미엄 히든 테라피 트리트먼트예요. 짜란.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아예 이렇게 달려있네? 자, 비교해봅시다. 얘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적혀있고, 얘는 손상모 케어 트리트먼트라고 쓰여있어요. 저는 둘 다 원하니까 얘랑 얘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해야겠어요. 좋군. 그리고 사실 이게 좀 모양은 똑같고 색깔도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딱 구분이 되니까 너무 좋네요. 씻다 보면 막 바디워시 머리에 하고 막 그런 적 있단 말이죠. 뭔지 알죠, 여러분? 그런 적 있죠? 그럼 얘가 샴푸겠다. 귀엽다. 이거 봐요. 택배요. 뭐예요? 택배요. 귀여워. 짠, 드디어 샴푸. 통도 너무 이쁘네. 짜자잔. 내가 말하자마자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다니. 이럴 수가.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구분하지? 여긴 비오틴이라 적혀있네. 바이오틴.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샴푸 트리트먼트, 이 글씨를 잘 봐야겠군요. 이게 샴푸입니다. 샴푸 하나 더 있는데 얘도 똑같은 샴푸예요. 샴푸 두 개. 자,
저는 이렇게 머리를 다 감고 나왔고요. 지금 고데기나 구루프 이런 거 롤 하나도 안 한 상태의 제 머리의 모습입니다. 진짜 완전 직모죠. 완전 직모에다가 생머리여가지고 고데기도 안 하고 드라이기도 안 하고 이런 볼륨감 같은 걸 하나도 안 주면 이렇게 착 가라앉는 머리예요. 근데 뭔가 이거를 해서 그런 건지 평소보다 더 가라앉은 느낌? 그러니까 평소에는 생머리여서 원체 잘 가라앉긴 했지만 어머! 어머 달라! 어머 깜짝 놀랐어요. 어머 다른데? 아니 아까 찍어놓을걸. 이거 보이세요? 아까 머리 감기 전보다 지금 그 샴푸랑 트리트먼트 하고 나서 좀 더 윤기 있어졌어요, 애들이. 머리가. 보여요? 난 안 보이는데? 난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이세요? 좋다. 제가 오늘 처음 사용한 거라 당연히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제가 이 전에 쓰던 제품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조금 푸석푸석하긴 하지만 달라요. 더 윤기 있어졌어요. 이래서 좋은 걸 쓰나봐요. 이래서 비싼 건 다 이유가 있고 좋은 거는 정말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괜히 유명한 게 아니었어. 이제 머릿결은 검증이 됐으니까 탈모 문제만 더 좋아진다면 진짜 이 제품은 저는 짱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여기 윤기 보이세요? 빛나는 거? 기름 아니고요. 방금 머리 감아서 윤기 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빛. 그 빛 진짜 좋았어요. 그 머리 감을 때 하는 그 빛.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좀 다르게 감았다라는 제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더 시원한 느낌이에요. 뭔가 더 깨끗해지고 뭔가 더 잘 감은 느낌? 한번 좀 오래 두고두고 써봐야겠어요. 그럼 그 변화가 알겠죠? 제가 한 달 정도 사용해보고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그 한 달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좋은 점이 생겼는지 제가 한 달 사용한 후에 한 달 사용 리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의 어헤즈맨 샴푸 리뷰였고요.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